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지금 가장 또 백신 양도 많고 접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백신 여행 온다는 얘기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죠. 네. 그런데 드디어 한국에도 이 미국으로 백신 여행을 떠나는 상품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힐링 베케이션이라는 이 여행사가 미국의 화이자나 얀센 백신을 접종하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또 잽싸게 아침에 들어가 봤잖아요.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2차까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이자가 3주 지나고 맞아요. 2차 네, 네,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3주 이상은 지금 여행을 해야 되는 상품인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처음부터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자가격리 면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바람에 이제서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이 두 종류인데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아니면 이제 얀센 백신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경우에는 1차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이자 백신 맞는 경우는 25박 27일 여행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차례만 맞으면 되는 얀센은 9박 12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엄청납니다. 25박 27일은 거의 한 달 동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격이 1,500만 원. 그리고 9박 12일이 900만 원. 요 정도. 비싸다. 비싸죠. 근데 또 한 달 동안 호텔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하는 여행까지 하고 막 하면 1,500불 뭐. 1,500불 아니야 1,500만 원이잖아. 죄송해요. 1,500만 원. 15,000달러인데? 그렇죠. 그럼. 한 달 비용으로는 좀 비싸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얀센 같은 경우는 9박 12일이고 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은 그 25박 27일 여기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뉴욕하고 서부 여행이 있고 뉴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여행을 한번 가서 봤는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2일차에 이제 백신 1차 접종을 바로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뉴욕은 아시다시피 지금 유명한 관광지 뭐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데 보면은 그 백신 버스가 있어요. 항상 거기 있어서 이제 여행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어가서 맞을 수 있는데 이 여행 상품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백신 버스를 이용해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2일차에 이걸 맞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모를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호텔에 그 한인 의사를 상주 한 이틀 정도 상주하게 해서 이제 백신 접종하신 다음에 이제 뭐 상태를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이제 뉴욕부터 뉴욕 여행 한 5일 정도 하고 워싱턴 그다음에 워싱턴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올라가셔서 그 알렉산드리아 베이라는 데 사우전드 아일랜드 아시죠? 거기 그다음에 보스톤, 우드버리 우리 지난번에 갔던 데 롱아일랜드,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티, 오스벌캐즘 해협곡은 모르겠어요. 난 여기는 안 가봐서 그다음에 레이크 조지 이런 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많이 돌긴 한다. 그쵸. 그래서 거의 동부를 다 훑는 거. 이 정도 보시면요. 거의 다 봤다고 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개인 시간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하루 이틀 정도. 개인 시간도 많고. 이렇게 하면 이제 23일째가 되는 날 다시 한번 2차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우리가 25박 얼마였죠? 27일. 27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한국에 가셔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23일째 되는 날 2차 접종하고 PCR 검사하고 그리고 26일째 되는 날 이제 한국으로 출발. 이렇게 이게 일정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길다. 엄청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비싸죠. 비싸요. 조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이제 처음 백신 접종 한국에서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은 거의 50대까지 다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 그래서 과연 올 사람이 있을까? 그럼 50대 이하면 굉장히 또 젊은 층들이 이렇게 한 달씩이나 막 1,500만 원을 내고 오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이 됐으면 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지도 않았을까 한데 지금은 과연 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9박 11일 그거는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이제 사실 그 신혼여행 같은 경우 이제 뉴욕이나 미국으로 이제 신혼여행 오시는 분들은 요거 또 신혼여행은 또 젊은 층이잖아요. 그렇죠. 뭐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얀센 백신 맞고 가는 그런 일정. 요 같은 경우에는 뉴욕만 보통 이렇게 머물다 가는 그런 일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신 맞고 가는 일정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9박 12일 같은 9박 12일 경우. 정도는. 근데 그 대신 또 부유층 신혼 부부들이나 가능하겠죠. 900만 원도 사실 그쵸.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맞아. 네, 9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도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그 백신 여행 오는 상품이 등장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